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미만 학평 오퍼 솔루션 힐링 영어 펌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초 컷 가자 준비해봤고요. 제가 요거 딱 넘기는 순간 질문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동글뱅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틀린 거 하나 찾으셔가지고 올바르게 고치시면 돼요. 이 모든 과정을 10초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댓글에서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가 뭐 현란하게 앞에 수를 세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되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0초 동안 아예 밖으로 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초 뒤에 다시 들어올게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초 세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9초 98이긴 한데 10초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비해프드가 틀렸다. 왜? 해프는 자동사거든.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어때요? 목적어가 없잖아. 따라서 수동태가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비해프드란 말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해석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의사결정자가 예측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해석 잘 되는데요? 그래도 안 돼. 무조건 능동태로 써주셔야만 돼요. 알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요. 해픈이 자동사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목적 없다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왜 수동태가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촬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의 캐스트 6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문법 시리즈 2탄 그거 클릭하시면요.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는지 한 5분에서 7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전 오늘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오른쪽으로 오시죠. 자, 수동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11개를 가르쳐드리려고 할 거예요. 방금은 해픈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다른 어법 문제에서는 다른 자동사가 수동태 옷을 잘못 입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개. 일단 무지성으로 앞글자만 따서 외워요. A, B, C, D, E, H, O, T, R, R. 해봐, 시작. A, B, C, D, E, H, O, T, R, R. 좋아요. Appear, 나타나다.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become, 되다.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die는 죽다. exist, 존재하다. happen, occur, take place는 다 똑같죠.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 result in, 야기하다, result from,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예요. a, b, c, d, e, h, o, t, r, r. a, b, c, d, e, h, o, t, r, r. 외워봐. a, appear, b, belong to, become, c, consist of, d, die, e, exist, h, o, t는 happen, occur, take place, result, in, 또 result from 요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11개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때요? 참 쉽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요 11단어 다 외워가셔가지고 요런 단어들이 수동태, 즉 비동사 PP라는 옷을 입었을 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